저희 정치 시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더워서 땀을 조금 흘렸는데 여러분들 지역에서 굉장히 머무셔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도 훌륭하다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하셨는데 자 이제 오프닝 겸 저희 오늘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아시죠 모두들? 네 김성현 소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가 아니라 제가 김성혜라는 이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신 분, 자 손을 들고 삼행시를 해주신 분 계신가요? 저 선물이 있습니다. 네,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하는데 오늘 뛰어볼 테니까 생각나시는 분 김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네, 저한테는 안 시키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그냥 오시죠? 아, 네 훌륭하십니다. 잠시만요. 아아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김 김성혜는 성 성혜는 성혜는 해가 뜬다. 해가 뜬다. 아, 한 분도 직접 한 분도 보여요. 네. 아, 자, 김 긴박한 현안을. 적으로 풀어낸 네. 회심의 일격 김성회. 준비됐나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한 분만 더 아. 여기 한 분. 네. 네. 김 유치할 수 있는데 김숙자 배웠습니다. 성희 소장님 시원한 배 배사 주세요.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 사회를 맡은 파라고야의 황명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일요일에 이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소장님을 모시고, 김성현 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제 들을 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김성현 소장님께는 우리 민주 당원들과 고향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 검찰 국제 김성현 검찰 국제 티아에서 우리 당원과 또 고향 주민 시민들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질문 답변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3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후보자란 말이나 악성이나 이런 말들은 가급적 피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저 김성애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파란고양이에게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란고양이에서 파란고양이 저희 12호입니다. 최아영님께 저희 파란고양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고양이 12호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란고양이는 작년 7월 고양시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민 모임으로 현재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민주당 동지들과 전국적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를 딛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그 행동의 하나로 작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 집회에서 당원 가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649명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주영역에서 고양시 민주당 당원 모임인 MJ 고양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시끌 법정은 당원과 싱크와이 연구소장님과의 소통을 통해 민주당의 정서와 가치를 나누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수다 시끌벅적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검찰 독재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민주인사 및 시민들에게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행사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행사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더욱 따뜻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너그러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